왠지 다음 곡은 좀 말랑말랑한 곡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계속 힌트를 얻으려고 그러게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힐링이 되는 시간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저는 MC 노엘라입니다. 저희 뮤직 테라피에서는 게스트 분들께 오늘 하루 테라피스트라는 직함을 부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은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전사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힐링을 전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한번 불러볼까요? 림킴 테라피스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작업하면서 네. 그러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오랜만에 뵈서. 네네네. 네, 저희 너무 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저희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는요, 어쩌다 여기입니다. 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는지 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거대한 주제여서 사실 네. 네,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뭐 일을 시작하게 된 거나 제가 현재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기까지를 좀 돌아보면 제가 좀 어렸을 때 이제 한 중학교 그때쯤에 캐나다에 유학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는 조금 이렇게 남들 앞에 나서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네. 뭐 학교에서 뭐 이렇게 나서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이렇게 캐나다에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조금 뭐 노래나 그런 춤이나 뭐 라디오에서 이제 팝 음악을 처음은 아니지만 되게 가깝게 접했던 네.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셔서 이제 팝을 좀 더 접하게 되신. 네, 그 전에도 듣기는 했었지만 뭔가 이렇게까지 많이 알게 되거나 좀 가깝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음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 친구들이 되게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네. 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불렀는데 아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 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좀 진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혼자서 꿈을 이렇게 품어오다가 고등학교 때는 아 이제 뭔가 가수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됐는데 확실히 근데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워낙 제가 좀 조용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전혀 믿지 않다가 네, 네 갑자기 슈퍼스타 K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중학교 때 캐나다를 맞아요. 가신 거고요. 네. 혹시 중학교 몇 학년 때 가셨어요? 중2 때 갔었어요. 중2 때. 네. 네. 중2 때 캐나다를 가서 그때 영어를 하시진 않으셨죠? 근데 또 제가 희한하게도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막 영어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네. 살 때도.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네. 그럼 언어에 대한 그렇게 큰 어려움은 별로 없으셨겠어요? 네. 언어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다르기도 하고 네. 제가 홈스테이를 했었기 때문에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아, 그래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유학 가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아, 진짜 비슷하네요. 빠른이라서 네. 저도 빠른인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저보다 1년 먼저 가신 거네요. 저는 이제 중3 빠른인데 중3에 갔고 그렇죠. 네, 중2에 가셨으니까. 맞아요. 네. 그 유학은 그러면 공부를 하시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음악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네. 영어 배우러? 영어 네. 배우러.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유학 갈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아, 제가 근데 그 전에도 심지어 대안학교도 다녔었는데, 아~ 네,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조용한데도 네. 뭔가 이렇게 항상 뭘 하고 싶다 이런 네, 게 좀 되게 네, 많아가지고, 네, 네. 엄마 아빠한테 좀 쪼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유학도 한 번쯤은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게 됐었죠. 네. 아, 그럼 본인이 원해서 가신 유학인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네.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중2 나이에 유학을 가길 결심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정말 뭔가 그러니까요. 네, 대담하셨네요. 네. 그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뭔가 저도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아, 어떻게 그랬지?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면은 그런 걸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뭔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힘들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제쳐두고 아, 하고 싶은 게 크니까 일단 해보자 그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에 이제 가셨고 거기서 얼마를 계신 거예요? 캐나다에? 그때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 정도. 네. 그리고 뉴저지로 가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가족들이랑 같이 이민을 갔었어요. 아, 그럼 캐나다에서는 내내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아까 한 1년을 네. 혼자 계셨다가 네. 가족이 이제 뉴욕으로 같이 뉴저지로 같이 네네. 가신 거. 네, 몇 년 있다가 네, 아, 다 같이 네. 가게 됐었죠. 네. 그때 되게 행복하셨겠어요, 가족이랑 같이. 아. 뭐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니, 혼자가 좀 더 자유로웠네. 뭔가 이렇게 되게 갑자기 가게 됐었어요. 네. 이제 뭔가 가족의 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사실은 이제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굳히고 나서 가게 된 거다 보니까 아, 뭔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조금 불안한 마음도 커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거는 부모님이 못하게 할까봐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캐나다보다요, 미국이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이제 한국에서 가수가 되려고 했던. 마음이었으니까 네. 예, 미국에 가면은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에서 가수가 돼야 되니까 네. 그럼 다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오히려 갖고 계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캐나다에서 1년 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돌아와서. 예, 몇 년 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가게 된 거여서 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계시다가 네네. 한국에 오셔서 2년 정도 1년? 2년? 계시다가 네네네 네. 그러다가 다시 미국을 가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럼 정말 불안하셨겠네요. 네. 뭔가 뭐 그죠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또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조금 네, 막막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목표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실행을 옮겨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음악에 대한 꿈은 그때쯤 키우게 된 거고요.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 있을 때부터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셨고 그래서 미국에 가셨고 거기서 이제 슈퍼스타 K에 나가게 되신. 맞아요. 네. 진짜 거의 천운처럼 온 기회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 지금 생각해도 사실 좀 신기하긴 한데 사실 그 한국에 있었으면 나갈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네.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좀 두 번 다시 없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네, 기회가. 네. 그래서 좀 용기를 냈었던 기억이 있죠. 네.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서 이제 뽑혀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오디션을 했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탑3까지 올라가서 진짜 갑자기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고 네.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그러게 되면서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엄청 갑작스럽기도 네.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이제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네. 앨범도 내고 활동도 정신없이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만 일단 토크 좀 아, 하고 네. 네. 알겠어요. 네. To be continued. 조금 이따가 네네네. To be continued.
그러면 이제 슈퍼스타 K 이제 나가셨을 때 무대에 쓴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겠어요. 전혀 없었죠,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네, 워낙 부끄러움이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쳐다보면 약간 바로 좀 빨개질 정도로 발표도 잘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경험이 없었죠. 네. 네. 그럼 처음에 이렇게 무대에 딱 서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선은 좀 망쳤어요. 그 TV에 나가지 않은 예선은 저희가 좀 망해가지고 그냥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신기하다 어떻게 붙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갔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저희가 그때 마지막 순서였고 그래서 이제 긴장도 조금 풀릴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 심사위원이 진짜 멀리 있었어요. 안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뭔가 긴장이 좀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선을 그래도 조금 잘 보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조금씩 적응을 좀 해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계속 무대에서 트레이닝을 한 그런 연주자들도 무대가 굉장히 좀 두렵거든요. 근데 트레이닝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무대에 이렇게 딱 떨어뜨려진 건데 그걸 굉장히 잘 소화하시고 계속 이제 넘기셨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무대에서 전혀 떨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스스로 좀 최면을 걸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런 무대나 관객이나 이 환경이 지금 약간 이렇게 사진처럼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뭔가 거의 앞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획사에 갔고 기획사 생활은 어떠셨어요? 사실 좀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거의 바로 이제 슈스케 끝나고 계약을 하게 돼서 쉼 없이 그냥 계속 좀 노래를 만들기도 내고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막 성인이 됐던 시점이어서 모든 게 또 다 처음이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알 것 같은 부분들이 그때는 전혀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가수의 꿈을 예전부터 꿨다 보니까 내가 그렸던 가수의 모습이 맞나? 라는 생각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하게 됐었죠. 네. 그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내가 원했던 가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우리 테라피스트님이 가졌던 가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뭐 정해진 거는 없긴 하지만 그냥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가수로서도 음악적으로 혹은 뭔가 무엇이 됐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기획사를 나오시고 그다음에 공백기를 좀 가지셨어요. 네.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그때는 거의 작업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좀 약간 거의 그냥 수험생처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준비해서 나가서 그 작업하고 그리고 뭐 점심 먹고 뭐 또 다시 작업하고 뭐 약간 그러고 이제 퇴근하고 뭐 약간 그런 생활을 거의 한 2, 3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이라고 하시면 이제 작사 작곡에 대한 거를 앨범 작업이요. 앨범 작업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 작사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그쵸. 뭐 네. 탑라인도 쓰고 가사도 네.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네. 또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시었나요? 근데 그런 걸 만들 때는 거의 혼자 하게 돼서. 네. 네. 그래서 뭐 프로듀서가 뭐 비트를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곡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초안을 보내주면 거기에 이제 제가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식이었죠. 네. 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계속 앨범 작업을 그랬던 하시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서 발매를 하신 것이 네. 네. 그 살기. 네, 살기랑 네. 제너레이션이라는 앨범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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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살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곡인가요? 어, 살기는 사실 앨범 작업을 이제 다 끝내고 나서 만들었던 싱글이에요. 그래서 앨범을 내기 전에 뭔가 굉장히 다른 음악들이었고 앨범이었기 때문에 이전과 네. 어, 그거를 조금 이렇게 시작할 만한 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빠르게 작업을 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살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실 저희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살기 나왔을 때 맞아요. 그쵸. 예, 정말 너무나 파격적이고 네 그래서 와 진짜 깜짝 놀란 네 제너레이션까지 그쵸. 네. 그 어떤 마음이셨어요? 혹시 그 그러니까 인종차별 이런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셨는데 혹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실 때 그런 걸 좀 많이 경험을 하셨나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저는 해외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외국 친구들을 만나거나 외국 뭐 사람 음악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네. 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K-POP이 진짜 되게 모두가 다 알고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뭐랄까 존재감 같은 게 조금 적을 때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물음표를 많이 가지더라고요. 네, 뭔가 네, 네. 너희의 음악은 뭐냐 뭐 그냥 그런 물음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좀 자연스럽게 그런 주제들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송라이팅을 그전에는 하지 않았어서 네.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작사나 작곡을 해서 주시면 노래를 부르는 거에 좀 더 익숙했기 때문에 네. 곡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를 좀 혼자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그런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잡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도 그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름 이제 제 이름 한국 이름을 얘기했더니 다들 발음을 못하고 아프리카에서 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했었어요. 그 네, 정말로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막 네,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이제 부르신 노래의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살기가 좀 느껴지잖아요. 네. 뭔가 되게 분노에 찬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봐서 저는 혹시 그런 경험을 좀 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분노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뭐 분노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분노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의 어떤 그런 이렇게 내재된 모습들 중에 하나를 정말 극대화시킨 그런 표현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뭔가 분노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거를 이제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거를 뭔가 이렇게 분노로 느끼기도 하셨던 것 같고 네. 또 워낙 좀 강한 모습 이전과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강한 모습이었다 보니까 조금 네. 놀래시는 분들이 네네네. 정말 많았죠. 네네네. 네. 왜냐면 이제 거기서 또 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가사 자체도 굉장히 세고 네 그래서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건 좀 자유에 대한 외침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저의 생각들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을 좀 세게 표현한 세게 네. 네, 네. 그런 거죠. 좀 강하게 표현하고 네. 싶었던. 네, 그렇죠. 누구에게나 약간 반항심도 좀 섞여 있었던 느낌이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저는 평소에는 되게 좀 차분하기도 하고 네. 좀 조용한 맞아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적이 네.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더 상상을 못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진짜 많이 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만나서 또 대화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차분하시고 네. 좀 습기도 없으신 편이세요? 아, 습기가 이렇게 그건 그 뭐라 해야 되지? 다른 것 같아요. 매번.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뭔가 잘 맞으면 또 되게 쉽게 친해지기도 하고 네. 제가 이기는 하니까 뭔가 그쵸, 그쵸. 예, 이긴 하니까 그래도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랑 딱 반대시네요, 진짜. 그러게요. 네. 뭐 어떻게 되세요? 저요. MBTI. 인프제. INFJ. 네, 그쵸. 네. 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예전에 이제 활동 많이 하실 때 그때는 예능 출연도 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예능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으셨어요? 어려웠죠. 아무래도. 예. 그 제가 뭐 예, 보시다시피 막 농담을 엄청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재밌게 엄청 말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한테 좀 낯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어렸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익숙치 않은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뭔가 그래도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럼 혹시 어렸을 때는 처음부터 꿈이 음악가였을까요? 이제 아빠는 원래 운동을 하셨었고 엄마는 미술 쪽을 하셨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미술에 관심을 먼저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뭔가 미술 쪽으로 조금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캐나다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좀 노선을 바꾸게 네. 되었었죠. 근데 화가도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은 아직은 없는데 네.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냥 취미로 그림을 네. 그려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목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뭔가 저는 이제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찾아서 좀 실현을 시키려는 그런 네.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크게 생각했던 것들 뭐 가수가 되고 싶다든지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조금 빠르게 이뤄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음악을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것도 또 되게 어떻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앨범을 발매를 하고 나서 뭔가 다 좀 발산을 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그래서 조금 어떤 뭘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음악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뭐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보고 있죠. 네. 아 그럼 혹시 힌트 주시는 거예요? 다음 곡?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힌트 없나요? 어떤 힌트를? 어떤 곡인지. 네. 아직은 네. 비밀인가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이제 노래 한 곡 들어볼까 합니다. 네. 네. 어떤 곡 준비하셨죠? 얼마 전 아니구나. 네, 작년에 작년에 발매했던 싱글이고요. Falling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 Falling 청해 듣겠습니다. 네. Won't you hold out, hold out, hold out, hold out, hold out, hold out, me babe. I want you hold out, hold out, hold out, hold out, hold out, hold out for me babe. No wings to fly away, can't fall. Someday I'll fly away. Hold me there, yeah. Come fly with me, be all I will fly with some room. Just like butterflies, together we'll fly away. Come fly with me, be all I will fly with some room. Just like butterflies, together we'll fly away.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정말 에 인어가 사람을 홀리는 것 같은 목소리 이런 거군요 옆에서 들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네 혹시 우리 테라피스트님 민킴 테라피스트님은 음악이 고통일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고통이라고 해도 대체 잘 모르겠지만 뭔가 곡을 만들 때는 항상 이게 나올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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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그 어떤 탑라인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뭐 고민이 되기도 하고 뭐 정말 진짜 나올 때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게 약간 고통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창작의 고통을 좀 느끼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이렇게 늘 뭐 마음처럼 바로바로 되면 좋겠지만 네. 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네, 네. 네. 그 이제 원래 데뷔할 때는 김예림으로 데뷔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림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 림킴은 음악적 부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김예림과 림킴은 다른가요? 아니요, 그냥 다 제 이름이죠. 네. 혹시 그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름을 제가 바꾼 적은 없었고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림킴을 썼었어요. 네. 옛날에 그 앨범을 냈을 때도 네네. 림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앨범을 냈을 때 곡들이 다 영어이기도 했었고 네네. 사실은 별 뜻이 없이 이제 림킴을 그냥 적었던 건데 김예림을 안 쓰고 이제 네. 림킴이 써 있다 보니까 아,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 그 의도적으로 바꾸신 건 아닌 거군요. 네.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럼 이제 앞으로 활동은 계속 림킴으로 하시나요? 김예림으로 하시나요? 뭐 사실 둘 다 적이는 해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림킴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음악의 정체성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 둘 다 사실 저의 모습이어가지고 네네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힐링어로 이제 듣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힐링어로 준비해 주셨나요? 힐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걸 보면은 늘 그냥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자. 네, 그냥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다양한 그 상황들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내가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내 마음의 목소리를 좀 듣고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몸소 실천을 하고 계신 분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오늘 되게 진짜 오랜만에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곧 음악을 준비해서 또 내일 계획이니까 여러분들도 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린킴 테라피스트와 함께한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 오늘 어떠셨나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저희 린킴 테라피스트님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힐링될 때까지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뮤트하세요. Someday, 노엘라의 뮤직 테라피는 오직 뮤직하우 유튜브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MC 노엘라, 저는 림킴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